아니 이걸 찍어가는 사람들은 처음 봤네. 그 자세히 찍어야 돼. 나 이런 거 너무 재밌고 좋아요. 좋아해요. 박열TV 오면 박열TV도 찍어줄 건데. 시로 가서 힘들어가지고. 힘들겠지. 얼마나 걸었죠? 많이 걸었죠? 땀을 많이 흘렸어. 그 안에서? 아, 바람이 너무 많이 왔어. 여기서 원래 안 하고 주디스에서 하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쫓겨났나 봐. 그게 아니고 그래서 또 시국 대회를 준비하나 봐요. 그래서 그 뭐고 야당들이 다, 부산 야당들이 다 합친 시국 대회하고 또 촛불 대회하고 주최 측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한다고 지금? 어. 아니, 그래. 박열 열사, 박열 열사 분입니다. 아니, 다 보이잖아 거기서 하면. 오늘도 출출십니까? 오늘도? 하고 왔는데요. 어. 춤출 때 나도 춤춰야지. 맨날 언니 펴달래 이거. 뭐예요? 귀찮네. 맨날 손이 많이 가. 진짜 귀찮네. 벗겨주기도 하잖아요. 맨날 이펴달라. 야인데 그 성희롱 아닙니까? 어, 정치인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바로 어? 현근택골 나는 걸렸죠. 현근택은 구조됐다. 현근택은 구조됐어. 어? 탈원선으로 갖고 구조됐다. 현근택 잘해라. 현근택 잘해. 어? 현근택은 구조됐다. 예, 이거 꽂아야 돼. 아, 이걸 놀리. 이거 예, 예, 고맙습니다. 아, 부산의 소리. 아, 참 건강은 어때요 요새?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거 했나? 예? 그 건강이 완쾌됐어 얘. 완쾌 안 됐어. 원래 일을 한 번 더 쉬어야 되는데. 어. 일주일에 한 번 병원 다니면서 어. 해야 되거든요. 1인 시위를 제 계획은 아마 1심 판결이 지날 때까지 그 암살 미수법 최대한 어. 법정 책임을 한 발밖에. 경찰청에서도 요새 시위하대 그 혼자. 아 요새 검찰청 옮겼죠. 어. 어제 검찰청이 7시간 했고요. 그래. 새로운 길림도. 그래 무리 해도 되나? 예? 그래 무리 해도 돼. 그 이제 안 계시면 제가 하루 종일 있었죠. 예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무리한다. 너무 무리해. 부산 지금 또 재판님 많은 분들. 부산의 소리 너무 무리한다. 감사드립니다. 대포고 아 한동훈 그거 보고 주변에 전부 경원이야. 그리고 전부 아 진짜 저거밖에 못 모였나 그래 싶더라. 부산에서 저거밖에 못 모였나. 아.